우리는 라니, 푸니, 역사, 부딪혀봐. 오늘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종로구 일대를 다녀보겠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와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경복궁의 광화문, 그 뒤에 백악산, 또 그 뒤에 북한산까지 경관이 참 좋네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죠? 네, 최근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이 차로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로를 없애고 광장을 넓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를 광화문역까지 연결시키고 또 지하에는 광화문, 시청, 을지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연결하는 광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여기 도로명이 삼봉로인데요. 삼봉은 무슨 뜻인가요? 도전하면 생각나는? 아하, 삼봉 정도전을 말하는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종로 소방서와 종로구청 자리에 정도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도전은 조선시대 어떤 인물이었나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죠. 뿐만 아니라 새 수도 한양과 경복궁 건설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면 이터가 분명 명당일 텐데 4년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도전은 태조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였죠. 이에 불만을 품은 다섯 번째 아들, 후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 후 정도전의 집터에는 여러 관청들이 들어서는데 가장 대표적인 관청이 사복시입니다. 사복시란 궁궐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와 관련된 물품을 관리하던 관청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곳에 말맞자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군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이마 빌딩입니다. 말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이터는 정도전의 집 마구간이었다가 사복시,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는 경찰 기마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말 조각상이 있고 지하에는 말이 항상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터가 명당터라 그런지 입주하는 회사마다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이곳에서 4년밖에 못 살고 죽었으니 정도전에게는 명당이 아니었나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곳은 조선시대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송현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만 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비어있죠? 아, 여기가 조선시대에는 고위 관료들의 집터였고 해방 후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였습니다. 그 후 삼성을 거쳐 한진그룹이 인수하여 호텔을 짓겠다고 했지만 주위에 학교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매물로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지만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네요. 나 비싼 마카데미아 좋아해. 그리고 이곳에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물이 있는데 최근에 세워진 저 건물은 나무 밑동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쌍둥이 나무라는 트윈 트리 타워입니다. 어쩐지 건물 라인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경복궁 가까이 차도 중간에 놓여 있는 저 초소 같은 건물은 뭔가요? 왜요? 궁금해요? 저 건물은
경복궁의 망루인 동십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서쪽엔 서십자각이 있었겠죠? 예, 서십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경복궁에서 박람회가 많이 열렸죠. 1923년에 박람회가 열릴 때 전차 선로를 놓기 위해 서십자각이 철거되었고 1929년에 박람회가 열릴 땐 전차역이 광화문 앞에 생기면서 진입로를 넓힌다는 명목하에 경복궁 동쪽 담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동십자각이 홀로 외롭게 서 있군요. 저걸 지켜보고 있자니 슬픈 역사가 묻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경복궁 동쪽 담장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건너편의 동네 이름이 사간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조선시대 사간원이 있던 곳인가요? 네,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관청은 3개가 있는데 3사라 합니다. 사간원은 그 중에 하나로 주로 왕에게 간언을 하였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권과 신권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동네 이름은 소격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조선시대 소격서? 예, 소격서는 어떤 관청인가요? 소격서는 조선시대 도교 제사 의식을 담당하던 관청입니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도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소격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주초위왕의 조광조? 네, 조광조에 의해 소격사라는 관청은 잠시 없어졌었죠.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조광조는 탄핵을 받아 귀향을 갖고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앞으로 봐도 조광조, 뒤로 봐도 조광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이곳은 경복궁의 동쪽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여러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군대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해방 후엔 국군병원과 보안사가 자리 잡았던 곳이죠. 네, 그래서 12.6 사태 때 총을 맞은 대통령이 실려온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분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29만 원밖에 없는데. 그 적은 돈으로 골프도 치면서 잘 사시던데요? 잘났어, 정말. 어? 그런데 저기 한옥 건물은 뭔가요? 네, 왕의 종친들을 관리하던 종친부 건물입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친부 건물 앞에 있습니다. 중심 건물은 경근당인데요. 경근이란 왕과 가까운 종친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 옆의 건물은 옥첩당인데요. 옥첩은 왕실 족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왕의 사위들을 관리하던 의빈부도 있었습니다. 종친은 왕의 사대손까지를 말합니다. 종친과 의빈은 왕족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관직에 나갈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로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고 싶은데 그냥 공부하게 해줘요. 학고재 갤러리입니다. 미술관에서 출발했지만 출판사로도 유명하죠. 여기가 문화재와 미술 관련 책을 많이 출판하는 곳이죠. 학고재에서 출판한 유명한 책이 있다는데 혹시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서 보셨나요? 기대서 보지는 못하고 최순호 선생님의 책으로는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한번 기대어서 보세요. 소백산의 석양이 장관입니다. 어? 그런데 건물 위에 저 작품은 뭐죠? 저 작품은 삐에타라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입니다. 아들 예수의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슬픔과 비통함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로봇 모습으로 만든 피에타군요. 이 작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한번 직접 오셔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